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 말씀의 학교 새벽 성서학교로 이 시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 교회론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총 주제처럼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성도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성도인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들로 조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masterpiece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배소서 2장에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 원문에서 여기 작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의 poem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더 살펴보면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예술적 작품이요, 또한 그분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을 영어로 masterpiece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masterpiece 이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특별히 master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뜻하지요. 그리고 pie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각입니다. 그래서 걸작품은 그 걸작품을 만든 주인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주인이 만든 그 위대한 작품의 하나하나의 조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품이 1만 3천 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5조 개의 적혈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 바로 이건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인간을 하나도 똑같이 지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와 다르게 인체의 신비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지금 이 지상에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75억 6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75억 6천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문 검사를 통해서 범인 색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다른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걸작품다운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쉴새 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작품 같은 인생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걸작품 같은 인생을 사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첫 번째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걸작품 된 인생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독교 교리가 바로 타락의 교리인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지요. 그러므로 인간답게 정말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니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달리 살 길이 없어서 사람 살려 소리칠 때그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잡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조대원의 내민 손을 잡는 것이 무슨 공로나 업적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 인간 자신이 살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로운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되는 바로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증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의도하셨던 그대로 새로운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그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선물을 받아들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걸작품 같은 인생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 재창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선한 기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기대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지요.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우리에게 행함의 모든 이 무용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선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은혜와 믿음이 합쳐지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믿음 플러스 은혜, 혹은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그런데 구원 플러스 행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로서 올 선한 행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생의 작품을 다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을 남긴 한 사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더 나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극복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도 살수 있지만 달라진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수 없지만, 선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일로 우리의 새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 보면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이 masterpiece, 이 걸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기대를 우리가 완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10절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2장 11절 이하에서 인생이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을 말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쉽게 죄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묶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에베소서의 나머지 전체는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과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기록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생이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처음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언제 등장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정만으로도 성취하기 어려운 큰 선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그 더 큰 영적 가족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아 끌어주는 것, 서로의 인생이 걸작품이 되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존재 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인권운동과 크리스찬의 포커싱어였던 바로 조안 바이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조던의 시를 통해서 그는 인간은 아무도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를 그가 노래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 노래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섬은 아닙니다. No man is an island. 아무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게 No man stand alone. 그 누구의 기쁨도 곧 나의 기쁨. Each man's joy is joy to me. 그 누구의 슬픔도 곧 나의 슬픔. Each man's grief is my own.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도울 때 When I help my brother, 나는 알고 있다네. Then I know that I 내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정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Plant the seed of friendship that I will never di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우정의 씨, 사랑의 씨를 함께 뿌리는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추구하는 걸작품 인생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건물을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이 다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건축 현장은 많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건축 현장을 피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인내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도서관 오른쪽에 보면 바로 루스 그레함 사모님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보면 그 사모님 루스 그레함 쪽에 보면 바로 이런 비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 2007년 6월 14일에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바로 부인 루스 그레함의 소박한 이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동안에 사모님은 자신이 죽으면 이런 비문을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런 비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어느 날 묘비명의 이 유래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내외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 동네에 늘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표지판 대신에 어느 날 공사가 이제는 다 끝날 무렵에 그렇게 표지판에 붙어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 그레엄 여사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여보, 나 죽으면 저 간판을 내 무덤에 세워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인생이 다 사라지면 이제는 공사 끝. 그리고 그동안에 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인하여 불편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날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꿈꿉니다. 건축 현장에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불평하는 대신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힘이 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그 공사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하십니까? 이런 위대한 영적 건축 현장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인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그동안 건축 현장의 위험 때문에 피해 가던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진지한 신앙의 삶을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걸작품 같은 인생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각각 섬기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을 진정으로 성도 되게 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그 공사 중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곧 있으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완성되며, 그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의 그 걸작품, 바로 마스터피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피스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는 그 불완전한 성품이 완전한 성품으로 꼴지어지는 바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각각의 성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